야, 뭐하고 있어? 어? 나 댓글 읽고 있어. 어, 나도 댓글 자주 보는데 재밌는 얘기 많더라. 맞지? 너무 귀엽지? 내 댓글은 없어? 남반장 오비키 사겨라. 아, 그런 거 말고. 남반장 맵찔이. 아,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맵찔이 맞아. 나보다 못 먹어. 에, 그때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설아, 피아노 잘 친대. 감사합니다. 설아가 진짜 치는 거예요? 네, 제가 진짜 치는 거예요. 비키는 하나도 못 쳐요. 나 하나는 칠 줄 알아. 미래 미실에 돌아. 그것도 내가 쳐준 거잖아. 야, 근데 너 그때 왜 그랬냐, 리온이한테? 해명해. 약간 삘 받아서 그냥 손이 이렇게 막 움직였어. 미안. 어, 얘 진짜 천재 같아. 어쩔 때 보면. 어, 저 눈높이 그만둘까요? 아니요, 그만두지 마세요. 비키 언니,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에 비키님 팬 영상 올릴 건데 되면 보러 와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보러 갈게요. 남반장이랑 오비키님 잘 어울려요. 비키님, 오늘 영상이 재밌네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유튜브 저도 찍을까 하는데 필수템이 뭐예요? 댓글 한 번만 남겨주세요. 아, 유튜브 찍을 때 필수템! 필수템은 이 삼각대. 이거 어디 거냐고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롤리팟 삼각대거든요. 롤리팟 삼각대? 네이버에 롤리팟 삼각대라고 치시면 나와요. 맞아. 처음에는 휴대폰으로 찍었잖아. 너 이거 엄청 들고 다녔지? 맞아. 처음에 핑크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이폰 사달라고 쪼르는 방법 그것도 다 이걸로 찍은 거야. 이걸로 핸드폰을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다 찍은 거거든. 너 진짜 이거 오래 잘 쓴다. 이거 한번 바꾼 거야. 새 걸로. 바꿔? 왜? 이거 한번 고장 났었어. 여기 다리가 부러졌었어. 헐. 이게 진짜 좋은데 이렇게 쭉쭉 늘어나가지고 서 있어도 찍을 수 있거든? 근데 내가 좀 물건을 막 달아가지고 가다가 부러졌지. 아, 돈 아깝다. 오, 엄청. 야, 한두 푼도 아니고 내 4만원. 아, 여러분 이거 4만원이에요. 비싸요. 이거 광고 아니에요. 그냥 물어봐서 대답해주는 거예요. 내 4만원. 이런 댓글도 있는데 먹방 채널? 매주 하는 건가요? 어, 먹방 채널은 화목토 일단 일주일에 3번 올릴 예정입니다. 와, 제 목소리가 뭐 어때서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왜? 아, 제가 비키랑 목소리도 달라야 되고 그래서 조금 변조해서 하이톤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심하신 것 같아요. 야, 설아, 이거 봐. 너 목소리 귀엽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백설아, 넌 귀여워요. 마치 곰돌이 인형이 말하는 것 같아요. 하, 곰돌이 인형. 감사합니다. 봐봐, 설아 언니 귀여워요. 이런 것도 있고. 하, 감사합니다. 와, 대박. 12등, 늦었네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지요. 오마이비키는 제 유튜브 1위! 와, 이런 말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진짜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매일매일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맞아, 감동적이야. 비키님 다이어리 어디서 사셨어요? 그 다이어리 오마이비키 다이어리예요? 아, 이 다이어리는요? 어, 잠깐만요. 그거 비키가 만든 거래요. 아, 이 다이어리는 원래 제가 갖고 있는 다이어리에 겉 표지만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 컬러 프린트 해가지고 제가 이거 펀치로 뚫어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아, 하루빨리 제 다이어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어, 이거 대박이다. 오마이비키 관계 정리. 오비키는 남반장한테 호감도 오르는 중. 백설아는 남반장을 좋아하고 스텔라는 아무 감정 없고 오리오는 백설아를 좋아하고 양갈래는 남반장한테 고백했다 차인. 6학년은 오리온이 백설아를 좋아한다는 것을 안다. 끝. 와, 폭립 간장 냄새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 와, 대박 분석가다.
아 소름. 하하. 와. 저는 비키 누나의 같은 영상을 또 보고 계속 또 봐도 너무 재미있어요. 와 영상을 계속 봐도 재밌다고. 오 대박 짱짱 최고다. 비키 언니 13분이나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해요. 학원 때문에. 죄송해 하지 마요. 왜 죄송해요. 아 온 게 고마운 거죠. 비키 언니 오늘도 너무 재밌었어요. 추운 날 학원 왔다 갔다 조심히 잘 갔다 오세요. 오리온 맥사라 사겨라 엄청 많아. 근데 그건 사실 남반장 너무 웃겨. 창문으로 나가라. 아 그때 방탈출할 때 창문으로 나가면 된다는 댓글이 되게 많았는데 창문으로 못 나가요. 바깥 창문 막아놨어요. 네 그래서 방탈출 1탄 보면 아실텐데 리온이도 그쪽으로 못 나갔거든요. 거기 막아놔가지고. 여러분 방탈출 시리즈 재밌었죠? 오 그거 인기 많더라고. 자주 해야겠어 앞으로 더? 아니야 하지마. 다음엔 스텔라? 아니야. 재미있다. 언젠가 이 한결같은 컨텐츠 응원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제가 또 초등학생 또 유치원 어린 친구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귀여운 걸 엄청 좋아해서. 맞아 얘 가끔 보면 좀 심해. 막 슈퍼맨이 돌아왔다 벤틀리 엄청 좋아하고. 네 저 엄청 좋아해요. 벤틀리 울면 얘도 같이 온다니까. 아 저 벤틀리 울면 제 마음도 웁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에 마음이 있어서 아무래도 너무 센 거는 안 하고 싶거든요. 우리 오키님들이 보고 있다고 항상 이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회수 높이려고. 저도 조회수가 잘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천천히 성장해도 최대한 건전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재미있을 수 있게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맞아요 사랑해요. 나중에 만나면 안아줄 거예요. 맞아 너무 귀여워. 저는 정말 여러분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가장 신기하고 남의 진짜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우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우리 오키님들 너무 사랑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또 만나요. 안녕.